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많이 기다렸죠? 이 시간 매주 금요일 2시 40분에 제가 항상 글로벌 한리포트로 서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이렇게 앉아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가 뭔가 여러분하고 소통하고 싶다고 피디님한테 계속 얘기하니까 저를 이렇게 이번 주부터 앉혀주시네요. 여러분, 그럼 지금 채팅창 잠깐 볼 텐데요. 어떤 분들 계신지 볼게요. 콘도르님 계시고, 머라구요님도 계시고, 지금 어떤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소부장 종목도 10개 이상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 오늘 뭐, 수익 나셨나요? 지금, 태촌 선생님도 소부장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김레전드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오! 이렇게 하고, 여도은 예뻐요님, 꽃갈콘 안 하나요? 네, 고소해는 망했나요? 이렇게 하시는데, 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꽃갈콘 제가 지금 책상 위에 있는데 그게 유통기한이 좀 지났나? 아무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기념품으로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이 시간 앞으로도 같이 함께 해주길 바랄게요. 그러면 오늘도 제가 이렇게 미국 주식 ETF를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 항상 저희 하는 말 있잖아요. 국내에는 없습니다. 국내에는 없는 미국 주식 ETF인데요. 오늘도 이름이 좀 독특한 ETF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먼저 첫 번째 ETF 볼게요. 첫 번째로 오늘 반등 ETF예요. 여러분, 반등 ETF, 반등한다. 말 그대로 정말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튀어 오르는 걸 반등이라고 하죠. 근데 반등주 ETF라면 주가가 하락했다가 다시 오를 때 이걸 잡는다라는 얘기일까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이 반등주 ETF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반등주 ETF의 ETF 명은 디렉시온 폴린 라이브스 ETF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렉시온이 운영하는 ETF인데 먼저 이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직역을 할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주식 격언 중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아라라고 하는데, 떨어지는 칼날 잡으면 얼마나 아파요. 생각만 해도 좀 무서운데, 저 개나리 색깔이라고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정말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떨어지는 ETF, 떨어지는 이 종목을 잡아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먼저 종목 코드, 이 티커라고 하는데 종목 코드를 보면 나이프입니다. 그러니까 칼이라고 볼수 있겠죠? 정말 이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종목 코드만 봐도 어떤 ETF인지를 바로 알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 지금 이 그림만 봐도 탱탱볼이 튀어 오르고 있죠? 탱탱볼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떨어졌다가 튀어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튀어 올랐다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 ETF들은 항상 추적하는 지수가 있는데 미국의 물가 연동 중기 국채 지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큰 주가 하락을 겪었던 주가 종목이 나중에 이 주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에게 좀 투자하는 그런 ETF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요 포인트를 살펴볼게요. 먼저 시가총액을 볼 텐데 지금 이 ETF의 시가총액은 605만 달러고요.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7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던 이 ETF들과는 다르게 좀 시총이 상대적으로는 적은데요. ETF, 이 반등주 ETF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난달 6월 11일에 주식시장에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을 보면 지금 US 달러로 2.15%를 기록하고 있고 국가별로는 미국이 93% 가깝게 또 캐나다가 3%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유 대표 종목들을 볼 텐데 여러분 혹시 여기 아는 종목들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뭐 아비오베드 그리고 또 아비오메드랑 리젠에논 파마슈티컬스 그리고 일루미니아 이렇게 있는데 엔비디아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엔비디아가 요즘에 그렇게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생산 기업인데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이런 관련주로 묶인다고 하더라고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 차지하고 있는 비중까지 확인해 보면 될것 같고요. 자, 반등주 ETF의 차트를 제가 글로벌 영웅은 글로벌 통해서 한번 열어봤어요. 지금 6월 23일 기준으로 돼 있는데, 최근에 상장한 것 치고는 정말 그래프만 봐도 실적 호조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 22일자로 종가가 50달러로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제 보니까 어제 64달러로 마감을 했더라고요. 지금 이 반등주 ETF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으로 인해서 급락을 했지만 앞으로 나중에는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무 건전성도 좀 뒷받쳐주고 펀더멘탈도 좀 탄탄한 그런 종목들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제가 반등주 ETF를 먼저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채팅창 한번 볼까요? 지금 많은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김레전드님이 PD 형아 고소해 부활시켜주세요라고 하시는데요. 네, 그렇죠. 고소해 저도 다시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아침님께서
수정님이 보석이라고, 수정 알 중에 수정이 보석이라고. 네, 감사합니다. 정말 키움증권의 보석 같은 캐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반등주 ETF를 살펴봤고요. 이어서 혁신 ETF를 볼 건데요. 혁신, 이노베이션, 정말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뭔가 이런 얘기만 들어도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이 속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진만 봐도 되게 개구쟁이 꼬마가 나와 있는데 로봇도 있고 뭐 로켓도 있고 이렇게 발명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되는데요. 먼저 이 ETF를 볼게요. 역시 ETF명은 이노베이션 ETF입니다. 정말 그냥 파괴적인 혁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종목 코드가 ARKK예요. 이 ARK, 여러분 아는 분들 계실 텐데요. 테슬라의 가능성을 먼저 분석했고, 미국에서 그 누구보다도 테슬라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던 바로 여성 CEO가 있죠. 캐서린 우드가 운영을 하고 있는 미국의 자산 운용업체 ARK 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ETF가 이 혁신 ETF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에 상장이 됐고요. 지금 카테고리는 기술에 속해 있어요. 이 ETF 테마로는 계놈혁명, 그리고 산업혁명에 관한 연구 또는 서비스 개발이랑 관련이 있고요. 저는 산업혁명은 좀 많이 들어봤는데, 계놈혁명 생소해서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유전자를 활용한 상품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생산한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나오는 종목들을 보면 이 계놈혁명에 대해서도 좀알수 있지 않을까요? 자, 주요 포인트를 살펴볼게요. 먼저 시가총액이 43억 6천만 달러로 한화로 치면 5조 2,599억 원으로 좀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을 보면 0.30%를 차지하고요. 역시 미국 주식이니까 국가별로 봤을 때 미국이 90% 가까이, 그리고 스위스랑 벨기에도 각각 5%, 1%로 나눠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ETF 여러분 보유하고 있는 대표 종목을 보니까 테슬라가 있습니다. 테슬라 11%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진짜 이 ETF가 혁신 ETF가 요즘에 굉장히 핫해요. 그래서 이거를 테슬라 ETF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테슬라가 요즘에 주가가 되게 잘 가니까 혁신 ETF도 그만큼 가치가 같이 올라갈 수 있겠죠. 또 테슬라 이외에도 스퀘어라는 그런 기업이 있고 인비테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 인비테가 있고 일루미니아가 있는데 일루미니아 아까 반등주에서도 우리 봤잖아요. 스퀘어 안다고 하는데 보니까 네온사인님, 네 스퀘어 안다고 하는데 이 스퀘어는 소상공인들에게 좀 간편하고 저렴하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로페이가 좀 생각이 났어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일루미니아까지 있습니다. 일루미니아도 물티슈 한계님이 안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지금 계놈혁명, 아까 유전자랑 관련된 기업들이 일루미니아도 있고 인비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알려드린 이 기업들 말고도 ARKK에 속하는 기업들은 40개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성장하는 기업들을 분석해서요. 뭔가 혁신기업, 유전자 혁신기업, 자동화 기업, 그리고 에너지 혁신기업, 인공지능이나 차세대 인터넷 기업, 핀테크 기업까지 속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웅무 글로벌 통해서 차트를 볼 텐데요. 역시 3월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저점을 찍었습니다. 3월 18일에 33달러로 저점을 찍고 그 이후로 정말 혁신적으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6월 19일에 최고치로 69달러를 달성했는데 어제 종가 더 높습니다. 어제 종가는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79달러를 형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반등주 ETF 그리고 혁신 ETF까지 살펴봤는데요.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유의사항도 중요하죠.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가 작성한 자료를 요약한 걸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정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결과와 결과에 대해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이름이 좀 독특한 ETF 반등주 ETF, 혁신 ETF까지 준비해 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ETF들 가지고 올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 시간 매주 금요일 2시 40분에는 글로벌 한리포트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채팅 통해서 소통해요. 안녕!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하면 3개월 할인 더.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